자, 쉬는 시간 잘 보냈어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시간, 변에 관하여. 변은 부스가 어느 쪽에 있을 때 변이라고 했죠? 왼쪽, 왼쪽에 있을 때 변이라고 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첫 번째, 얼음빙. 하여튼 부스 잘 알아둬야 돼요. 내 친구 막 뭐 이미 이루어진 한자, 뭐 고급 한자만 배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초가 튼튼하면 좀 더 쌓아놓는데 더 시간을 빨리 앞당길 수가 있다. 에? 앞당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기존에 혹시 들었던 사람이 있더라도 내 걸로 만드는데 온심을 다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첫 번째입니다. 얼음빙자입니다. 얼음빙자 있죠. 보통 이제 우리가 삼수변에 대응되는 말로 이수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 이수변. 아까 삼수변 같은 경우는 점이 세 개 있었잖아. 그렇지? 근데 이수변은 두 개니까 이수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수변이 나왔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제 밑줄자. 차갑다, 서늘하다, 차갑다, 서늘하다, 또는 얼다. 차갑다, 서늘하다, 얼다, 얼다. 얼음 있죠, 얼음? 얼다에서 나온 말이 얼음이잖아. 그래서 얼다. 차갑다, 서늘하다, 얼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차갑다, 서늘하다, 그 다음 뭐가 있다 시작? 얼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주요 한자 익히기를 통해서 보면, 계절 중에 뒤에 오고 물이 오는 계절이니 겨울동 있죠? 물론 그 앞서 보면 그 예문 속에 겨울동, 불릴랴, 찰랭, 서늘할 처, 시들조, 서늘할 청, 찰열, 얼동, 얼킬응, 그 다음에 찰름, 얼어붙을 코 쭉 다 뭐가 들어가 있어? 이수변에 들어가 있죠? 그럼 이수변에 들어가 있을 때 그런 몰랐을 때 여러분들이 혹시 한자를 모를 수 있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자는 여러 부수들의 조합을 통해서 뜻을 더욱더 더하기도 하고 음을 달리하기도 한다고 했죠. 거기에 맞춰보면 대체적으로 이수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얼다, 차다, 서늘하다 뜻을 갖고 있으니까 대부분 그런 뜻을 갖고 있으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도금을 묻는 문제도 가끔 나오지만 대부분이 한자 표기 문제에 있어서 그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 이런 이수변이 들어가 있으면 얼다, 차다, 선다라다의 의미겠구나. 그렇게 해서 대충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들 한자 가운데, 이수변이 들어간 한자 가운데, 필수적으로 좀 알아야 할 것들에서 세 가지만 배운다는 거죠. 첫 번째, 겨울동. 다 같이 겨울동. 계절 중에서 뒤에 오고, 이게 아직 배우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텐데, 이것이 뒤져올지, 천천히 걸어올세. 시작. 뒤져올지, 천천히 걸어올세라고 얘기할 수 있지. 천천히 걸어와서 얼게 하는 계절은 뭐지? 그래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운데 가장 뒤에 있는 계절이 겨울이잖아. 그러한 거래. 그래서 천천히 걸어와서 모든 것을 얼게 만드는 것이니 겨울동. 시작. 겨울동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읽으면 동지. 동지. 우리 하지가 있고 동지가 있잖아. 얼마 전에 하지 지났죠? 낮이 가장 길 때가 하지고 이제 점점점 이제 뭐가 줄어들겠죠? 낮이 줄어들면서 결국 가장 밤이 길 때가 돌아오겠지. 그때가 언제겠어? 동지야, 동지. 그래서 우리가 밤과 낮이 같을 때가 춘분. 춘분 다음에 낮이 가장, 이 춘분을 기점으로 써서 점점점 낮이 길어집니다. 네. 그래서 하지. 그 다음에 점점점 날이 뭡니까? 낮이. 낮이 짧아져가지고 낮과 밤이 같아질 때가 추분이야. 추분이 지나면 이제 점점점 뭐가 길어나는 거야? 밤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 밤이 가장 길 때가 동지인 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절기사. 춘분, 하지, 추분, 동지. 뭐 이런 개념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 됐죠? 그래서 천천히 걸어와 모든 것을 얼게 하는 것은 겨울이니 겨울동. 됐지요? 동지. 옆에는 볼까, 그러면? 염화로 문자 써가지고, 엄동설한. 다 같이 엄동. 아주 추운. 아주 추운 겨울과 그 다음에 눈에 있어 차갑죠? 아, 눈이 차가운 그런 계절이 이제 소위 겨울이라 부를 수 있죠. 엄동설하네. 엄동설하네. 어찌 나가 산단 말이오. 옛날에 뭐 그 옛날에 뭐지? 흥부는 기가 막혀. 흥부는 기가 막혀. 그런 노래를 불렀던 가수도 생각나요? 흥부는 기가 막혀. 이 엄동설하네. 뭐 이런 노래 있었잖아. 가사가. 기억나죠? 그 가수들이 누구였지? 육각수인가? 육각수였던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자, 여러분들은 혹시 젊어서 뭐 전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집, 엄동, 설한 기억이 되겠죠? 자, 얼음처럼 상관의 명령은 찬이 찰랭, 다 같이 찰랭. 그래서 이수변에다가 옆에가 하여금 영자가 돼, 하여금 영. 그리고 명령하다 할 때 영. 그래서 윗사람은 상관의 명령은 얼음처럼 차갑다 해서 찰랭, 시작. 찰랭. 그래서 냉기. 그 다음에 냉전. 냉정하다. 있어 없어요? 있지? 냉정하게 대처하라. 냉정하게 대처하라. 냉전. 냉기.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찰랭. 얼음처럼 상관의 명령은 찬이 찰랭.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해보겠다. 그래서 냉기가 있다. 냉전. 그 다음에 냉정하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자, 얼음이 얼면 서울도 서늘하니 시작. 서늘할 량자. 이제 얼음이 얼면 서울도 서늘하지. 뭐 서울이라고 뭐 달릴 거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래서 서늘할 량자. 그래서 첫 번째 청자는 무슨 청자가 다 같이? 무슨 청자? 그래서 잠깐 차이가 있는 거지. 우리가 앞서 배웠다시피 삼수변에 들어갔을 때와 청자와 유수변에 들어갔을 때의 청자. 비슷하죠? 하지만 앞에 삼수변이 들어갔느냐 이수변이 들어갔느냐 차이가 있는 거야. 삼수변에 들어가면 맑을청, 이수변에 들어가면 서늘할청. 됐나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다. 서늘함을 갖다 얘기할 때 보면 청양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요? 맑을청자를 써야지니까 맑고 차가운. 알겠습니까? 맑고 차가운 청양음료 할 수 있죠? 그럴 때 청양, 맑을청자가 들어갔으니까 맑고 차다라는 뜻이겠지만 만약에 앞에다가 이수변이 들어간 청자를 썼다면 그냥 서늘함이죠. 알겠습니까? 청량하다, 서늘하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그 다음에 옆에 봅시다. 이 받칠 납자가 있습니다. 받칠 납자. 그래서 남양 특집 들어봤습니까? 서늘함을 갖다 주는 특집금, 남양 특집. 전설의 고향. 생각나? 남양이다. 그래요. 남양. 줄 납자예요. 서늘함을 주는, 그래. 남양. 이거 소리가 어떻게 되니까? 납. 양으로 됐다가 이것이 나중에 니엘에서 앞에 비읍이 위운돼서 최종적인 소리는 남양이 됐다. 알겠지? 남양 특집.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아, 참고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척을 또 어떻게 적어야 돼? 이렇게 적어야 돼? 적을 때는 이거야? 소리가 이렇게 난다는 뜻이야. 소리, 남양. 이렇게 서늘함을 준다. 남양이다. 이렇게 해서 더러 여기서 시문제 출제될 수 있다면 뭐 대체적으로 냉정하다. 그 다음에 남양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것들이 더러 시험 문제 출제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변에 관해서 첫 번째 무슨 빙? 얼음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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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서 이수변이야. 그래서 얼음은 차가운 거. 그래서 보통 이 이수변이 돼가면 차다, 얼다, 서늘하다 라는 뜻을 갖는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봐봐요. 여기 보면 이수변이 들어가 있지. 이수변 들어가 있다. 동자가 들어가 있어. 대부분 형성 문자지. 자, 이수변입니다. 차다, 얼다, 서늘하다. 이때 동자. 여기서 음을 따왔어. 여기서 뜻을 따왔어. 그럼 뭐예요? 얼동자. 얼통입니다. 얼통. 여러분들 그죠? 동토에 가다. 언 땅을 가다. 들어본 적 있죠? 동토. 여기다 토자 쓰면 동토는 언 땅을 말한다. 정이 됐습니까? 언 땅은 상당히 상징화됐죠. 그런데 보면 민주주의, 그런데 자유의가 구속된 그렇지 못한 어떤 현실에 있는 나라들. 알죠? 그것은 뭐라 동토가 될 수 있죠. 동토에 가다. 뭐 이렇게 할 때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얼음빙자가 무슨 변인지 알겠죠? 기본적으로 기억 안 해둬야 돼. 얼음빙. 변과 관련돼서 주로 이 변자가 들어가면 차다, 얼다, 서늘하다. 시작. 차다, 얼다, 서늘하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음이 얼면 서울도 서늘하니 서늘 양자. 청량, 남량 관련된 단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수변에 대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삼수변 갑니다. 삼수변을 보면 수월 이루는 산골짜기에서부터 구비구비 흘러가는 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인데 보통 이 삼수변에 들어가면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밑줄 짝 씻다, 물, 물이 막다 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죠? 깨끗하다. 그다음에 물과 관련된 말이 와서 삼수변이 주로 쓰인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씻다라는 뜻도 있고요. 깨끗하다는 뜻도 있고요. 막다라는 뜻도 있고요. 물과 관련된 의미도 있다는 것도 기억이더라. 자, 이 중에서 뭐 사람 이름 속에 많이 쓰이는 강 이름수, 뭐 시설세, 맑을청,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거 외에도 뭐 더러 다른 글자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중요하다는 것들을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있죠? 주요 한자 익히기 있어 없어 있죠? 첫 번째 1단계는 그래도 좀 약간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놨어요. 2단계 가면 좀 더 고급화된 단어 중심의 한자가 나올 거야. 자,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수변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배웠다? 삼수변. 주로 삼수변은 무슨 뜻을 갖는다는 점? 막다, 깨끗하다, 씻다, 물과 관련된 말에 주로 쓰인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 덩어리로 물이 얼어붙으니 얼음빙. 시작, 얼음빙. 자, 얼음빙 자 기억해 둘까요? 자, 물은 한 점이 되니 한 결정체가 되죠. 여기 점 하나 있죠? 점, 점주. 여기다가 뭐가 들어가 있는 거지? 물 숫자 들어가죠. 물이 한 점으로 얼어붙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얼음빙. 시작. 얼음빙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덩어리 물이 얼어붙으니 얼음빙. 정리됐죠? 이렇게 기억해 두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얼음으로 이루어진 산이죠.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빙산. 다 같이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할 때 빙산. 두 번째, 물이 얼음이 녹는 거죠. 얼음을 녹는 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해빙이라고 하죠. 해자가 풀해자. 풀해자 써서 해빙. 물이 녹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시작. 해빙.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죠. 따라서 한 덩어리로 물이 얼어붙으니 얼음빙. 얼음빙자 관련해서 우리가 빙산이다. 그 다음에 해빙과 관련돼서 익혀갈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자, 길령자와 얼음빙자와 헷갈리면 안 돼. 높은 산, 한 방울의 물도 길게 오랜 세월 동안 흘러가 바다를 이뤘다. 이런 뜻으로서 만든 글자야. 그래서 물이 하나라도, 물이 하나라도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게 나왔지. 높은 산, 한 방울의 물도 길게 오랜 세월 동안 강과 바다를 이루니 길령. 시작. 길령자 또는 오렐령자. 보통은 이제 대체로 길다라, 이 길이 로드란 뜻이 아니야. 롱의 뜻이야. 롱, 길다. 롱, 길다. 오래다, 길다. 그때 쓰는 말이다. 길령자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정리됐습니까? 그 뜻을 좀 헤아릴 수 있어야 돼.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가 뭐다? 뭘 원자 써서 영원하다. 시작. 영원. 영원이라는 단어지. 영원.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 그럴 때 영원. 두 번째 뭐가 있어야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 다 나중에 알겠지만 그 옆에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가 뭐냐면 실사자거든. 네? 실사자 있죠? 네. 실사자 보입니까? 실을 갖다 팔아서 있는다 뜻이야. 그래서 나중에 배울 게 있지만 이 실사자가 들어가면 묵다. 알겠죠? 있다. 뭐 가늘다. 뭐 이런 말에 많이 쓰이거든.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일속자야. 이일속. 그래서 영속성. 시작. 길게 이어지는 성질을 뭐라고 한다 하지? 영속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영속성. 정리 됐습니까? 너무 이해됩니까? 길게 이어지는 성질을 뭐라고 한다 시작? 영속성이다.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삼수변에다가 옆에 길령자 들어가 있지? 삼수변에 길령자 들어가면 물에서 길게 노는 거지. 물에서 길게 또는 오랫동안 노는 거지. 그게 뭐예요? 수영이지. 그래서 헤엄칠령. 시작. 헤엄쳐. 물에서 오랫도록 노는 것은 헤엄치는 것이니 헤엄칠령. 됐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한자는 너무 쉽죠? 물에서 헤엄치는 것을 뭐라고 하지? 수영이라고 하지. 자, 등으로 하는 수영이 있지. 배영이라고 하지. 알겠습니까? 아, 배영. 이렇게 해서 수영과 뭐가 있다? 배영이 있다. 한 번도 내가 시도해주지 못했는데, 아, 배영만 하려면 자꾸 가라앉아서, 나 노하우가 있다는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유일하게 우리 집에서는 둘째 딸만, 뭐, 수영의 모든 것들을 배워서, 혼자 생존이 할 수 있는, 알겠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물어봤어요. 야, 물에 빠졌을 때, 넌 누굴 구할 거냐? 아버지를 구할래? 엄마를 구할래? 언니를 구할래? 그런데 그러세요? 내가 몇 번째나 됐을까요? 각자 살아와라. 시작. 각자 살아와라.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수영이다, 배영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수변, 뭐가 있다? 시작. 삼수, 변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이수변은 주로 어떤 뜻을 갖는다고 했지? 서늘하다. 그 다음에 차다, 얼다 있던. 삼수변은 시작. 막다, 식다. 그 다음에 깨끗하다, 물과 같은 의미에 주로 쓰인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 잘 기억해 둬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리고 옆에 그 한자가 왜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뜻으로서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쳐놨죠. 본보기로 그것들 잘 해놔야 나중에 분석 능력을 가질 수 있어. 알겠지?
2단계에는 이런 말들이 안 나와요. 그냥 내가 말로 설명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잘 알아놔야, 아,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자가 만들어졌구나. 그런 것 때문에 분석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변절은 이제 사람인, 시작. 이 사람. 자, 아무래도 사람과 관련된 말은 가장 많겠지, 한자 가운데. 그러나 그래요. 응, 그래서 이 사람. 대체로 사람과 관련돼서 뭐 신체 기관을 나타내는 말에 뭐 발이 있다, 뭐 손이 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사람에 있어서 또 주거지, 있어 없어요. 그런 환경들.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나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한자의 영역들, 의미를 드리는 말들이 발달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기서 이제 사람인자, 사람인자 제일 많아요. 이게 이수 사람인데, 이것도 사람입니다. 한자에서 이것도 사람을 나타내요. 사람. 또는 모두 나타나요. 이것도 사람을 나타내요. 또 이것도 사람을 나타내요. 사람. 또 이것도 사람을 나타내요. 상당히 사람이 많죠? 이게 다 이것들이 다른 한자 속에 들어가서 다 모두 뭐라는 의미를 갖는다?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변으로 쓰였을 때 모양이 바로 이 모양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변. 자, 그러면서 이 보통 사람, 사람에 관한 글자에 주로 쓰인다는 걸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지린, 엎드릴 복, 물건건, 낱개자 모두 다 뭐가 들어가 있지?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죠. 자, 그 중에서 몇 자? 한자 중요한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한자 익히기. 자, 사람이 개처럼 엎드리니 무슨 복 다 같이? 엎드릴 복. 앞에가 사람 인자고 옆에가 개견자야. 개는 바짝 엎드리죠. 그리고 엎드리고 그 순종과 복종의 의미로서 자기 배를 들여놓죠. 그러나 그래요. 배가 동물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곳이잖아. 그 연약한 곳을 드러내놓는다는 것은 완전히 상대방에 대해서 항복, 복종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람이 개처럼 엎드리는 것은 엎드린다. 그래서 엎드릴 법. 시작. 엎드릴 법. 우리는 예로부터 그랬어요. 더위에 맞섰다, 맞서지 않았다? 더위에 맞서지 않았어요. 이제 뭐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우리 삼복더위라는 것이 시작되죠. 그렇다. 시작. 그렇다. 우리 삼복더위 한다면 뭐가 생각나? 초복, 준복, 말복이라는 게 있잖아. 다음 주에 초복이 있어요. 초복이.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더위가 왔을 때 그 더위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더위에 엎드렸다는 거죠. 엎드렸다. 그래서 오히려 더위에 맞서려고 차가운 음식을 먹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초복 때는 뭐예요? 탕 종류로 뭐 삼계탕이다, 기타 등등. 이걸 통해서 뜨거운 것을, 이열치열 있죠? 뜨거운 것을 먹게 돼요. 오히려 여름날이라고 해서 찬 것을 먹게 되면 배탈을 갖다 많이, 배앓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초복이 있다는 사실. 정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복자, 초복, 중복, 말복을 때 복자를 이 엎드릴 복자를 쓰는 거야. 예, 네, 엎드려. 우리는 모함으로써 더위를 극복하고 더위를 정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위에 엎드려주는 거죠. 겸허히. 그렇게 함으로써 더위를 이기는 겁니다. 정이 됐나요? 그럴 때 복자, 엎드릴 복자. 그래서 기억해보겠다. 밑에 보면 그런 말도 있죠? 애걸복걸. 시작. 애걸복걸. 이렇게 됐습니까? 슬플 애자, 거릴 걸자라고 하죠. 거린. 사람이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은 사람이죠. 사람은 사람인데 세 글자 들어가 있지. 세 글자.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게 세 글자 같이 보이잖아. 에?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린 걸자의 거린. 우리가 거린할 때 구걸한다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럴 때 걸자가 되겠죠. 애걸 복걸한다. 복망. 우도돈의 처분을 삼가 바란다는 것이 복망에 엎드려 바란다. 복망이다. 이밖에 토지에 기복이 심하다 할 때 기복이 있죠. 이때 기자가 일어날 기자. 무슨 기자? 일어날 기자. 얼마나 일어날 기자도 재밌는가 봐봐. 잘 항상 봐봐. 이게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달릴 주자야. 무슨 주자? 달릴 주자. 시작. 달릴 주. 그렇죠. 발을 갖다 많이 움직여서 하는 게 달릴 주자잖아. 그래서 달릴 주자인데 여기다가 몸기자를 쓴 거야. 몸기자. 달릴 주자에다 몸기자 쓰면 자 우리가 뭐 할 때? 뭐 할 때? 이렇게 다 이렇게 앉아 있다가 달려 땅 하면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달려야 돼? 일어나 달려? 일어나 달리지? 이렇게 있다가 땅 일어나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날 기자가 나온 거야. 일어날 기자. 우리가 달릴 때는 몸을 갖다 이렇게 세운다 해서 일어날 기. 됐나요? 따라서 일어난 것과 엎드려졌으니까 어떻게 돼 있어? 올라와 있고 내려 있지? 그러니까 기복이 심하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가 심하다? 기복이 심하다 할 때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한다는 거죠. 종이 됐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1단계. 2단계를 해나 3단계를 배웠던 우리 학생들 여기도 들어있는데
2단계, 3계 다 별 때문에 1단계가 상당히 좀 간편하고 쉽다. 그래, 처음에는 좀 쉽게. 네? 좀 한자에 대한 친숙도를 좀 높이고, 좀 더 어려운 것은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한자가 더 배우게 될 겁니다. 알겠죠? 핵심 포인트는 2단계거든. 2단계를 잘 알면 3단계는 쉬워져요, 더. 오히려. 그래서 잘 보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사람인자 옆에가 소우자가 들어가 있어. 뭐가 들어가 있다? 소우자. 사람인자, 소우자. 저도 분리하면 쉬워지죠? 붙어지니까 급수가 올라가는 거야. 막 그런 점에서 사람인자에다 소우자 쓰니까 사람에게 소는 중요한 물건이니 물건건. 에? 옛날에 뭐죠? 동네에서 뭐는? 돼지는 몇 마리 있느냐? 그것을 알릴 필요는 없었어. 근데 소는 몇 마리 있는가? 또 소가 있다면 그걸 알려야 됐어. 그래서 우리가 알릴 곳자 있죠? 알릴 곳자. 알릴 곳자. 이게 원래 소우자야. 소우자에다가 입구자가 만났어. 근데 이 입구자가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걸림돌이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그걸 잘라냈어. 잘라내고 여기다 입구자 쓴 거야. 그래서 소우자에다 입구자 쓰면 알릴 곳자가 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소는 알리는 것 있어서. 그리고 저도 집안에 있어서의 자산으로 볼 때 돼지보다는 뭘 갖다 어떤 걸 생각했다? 소. 어? 소. 그래서 우리는 대학 나올 때 소를 팔아서 소 때문에 대학 나왔다고. 그래서 우골탑. 상아탑이 아니라 무슨 탑? 우골탑이라고 한 적도 있어. 알겠죠? 언제 그러다가 내 친구가 시골에 있는 사는 살았었는데 시골에 집에 갔을 때 한번 그 아주 경치가 좋아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무주가 고향인 친구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무주 설천면이라고 하는데 그 집이 있었는데 갔더니 정말 시골집이더라고. 정말 가난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가다 보니까 소가 있어. 그랬더니 저게 다음 학기 등록금이라고 하더라고. 아십니까? 그 정도로 그래요. 우골탑. 시작. 우골탑과 관련돼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 사람에게 있어서 소는 뭐가 된다? 그래서 물건이 되는 거야? 물건건.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같이 교통사고가 있지만은 옛날에는 무슨 사고가 있을까? 소가 사람을 치는 경우도 있겠다 없겠다? 있겠지. 어디 러시아 같은 데서는가? 어디에서는 불곰이 자기를 실컷 키워줬던 주인을 갖다가 물어 죽여버렸잖아. 아십니까? 예. 네. 나중에 갔더니 뼈만 남은 거야. 야, 얼마나 그 주인에게 대해서 그런 어떤 배신감이 있었다면. 우리가 말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 곰이 배신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 주인이 얼마나 그 곰을 학대했으면, 그렇게 죽었을까? 그렇게 죽였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 예. 그러면서. 자, 물론 뭐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때,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뭐냐면, 소가 사람을 친 경우야. 알겠어요? 사건이지. 사건건. 시작. 사건건. 사람에게서 소는 물건이 되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소가 사람을 치니 사건이 일어났다. 사건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됐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면 된다. 자, 그래서 물건. 다 같이 물건이라고 하고, 사자가 일사자 써서 사건이라고 하죠. 그죠? 하다 보면 한자에 대한 친숙도가 높아질 거야. 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물건 또는 뭐가 한다 시죠? 사건이다. 자, 또 있습니다. 사람인자 옆에다가 이제 굳을 고자를 써서 뭘 썼다 같이 굳을고 따라서 사람이 성격이 굳어지면 낱낱이 개행동을 하니 낱개자 또는 각각의 성격이 굳어지니 뭐가 있어? 개성이 있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개성개자, 성격개자도 됩니다. 그래서 낱개자도 되고 성격개자도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끔씩 보자 보면 개성이 있다는 말 써 안 써? 있죠. 그 사람 개성이 있다라는 말 하고요. 또는 개인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때 쓰는 말이라는 것도 알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한 개 주세요, 세 개 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때 개자도 쓴다라는 걸 알아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둬야 돼. 근데 보면 개자가 있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이게 한자로 보면 이게 셈숫자야. 숫자고 이게 개자야. 근데 우리가 이때 개수가 몇 개냐, 사과 개수가 몇 개냐, 어떤 수를 해야 할 때 낱낱이 하나하나 세는 것을 개수라고 하지. 그렇지? 그때 개수라고 할 때 이렇게 개수 이렇게 써야 되는가요? 아니면 시옷번에 붙여야 되는가요? 개수라고 할 때 이렇게 써야 될까요? 개수라고 써야 될까요? 위에 거 아래 거? 에? 자, 대체로 나중에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면 이제 한글 맞춤법이에요. 그래서 한글 맞춤법상 사회시옷 표기와 관련돼서 얘기할 때 사회시옷 표기는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반드시 합성어일 때 하나 이상의 우리말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개수는 다 한자어지. 한자에서는
시옷 받침을 안 붙인다. 됐습니까? 그래서 개수할 때는 개수라고 적어야지 개수라고 좀 틀린다. 물론 나중에 배웁니다. 한자 가운데 두 음절로 된 한자 가운데 유일하게 사이시옷을 붙여 쓰는 것이 여섯 개가 있어. 착간, 택간, 곡간, 숫자, 횟수, 셋바. 이것만 붙이고 나머지 안 붙이거든. 그러므로 개수할 때 시옷 받침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까지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됐나요? 잘 알아둬요. 그래서 물건이다, 사건이다 할 수 있는 거고, 사람의 성격이 굳어지면 낱낱이 개인 행동을 하니 시자 낱개. 그래서 개성, 개인이라고 할 수 있고, 사람이 창 들고 적을 치니 뭐다 시자 칠벌. 앞에가 사람 인자고 옆에가 창과 자야. 사람이 뭘 들었다? 창을 들었다. 알겠지? 그래서 다 같이 시자 칠벌.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낱낱이 벌초. 벌초 한다 있지? 조상의 묘에 풀을 깎는 걸 보라고 낱낱이 벌초. 예, 뭐 충청도 가니까 금초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벌초란 말을 많이 알게 되지. 벌초. 그 다음에 정벌 있어 없어요? 칠정자입니다. 자, 이 두인변 나중에 배웁니다. 두인변이 들어간 이 두인변 가운데 이것을 보면 간행자야. 단일행자, 간행자야.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면 주로 단이다는 뜻을 갖고 있어. 뭐가 들어가면? 한자 속에 이것만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 두인변이 들어가면 가고 오다는 뜻을 갖고 있어. 예? 그런데 가고 오다. 그래서 가서 뭐 한다는 거지? 바를 정자지. 바르게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칠정자가 된 거야. 알겠어요? 가서 바르게 한다. 칠정. 그래서 여러분들 대마도 정벌이 있어 없어요? 우리도 한때 그런 어떤 힘, 국력을 발휘할 때가 있었는데, 그렇지? 그때 완전히 뿌리째 뽑아가지고. 에? 대마도는 누구 땅? 대마도는 일본 땅, 하와이는 미국 땅, 독도는 우리 땅. 이게 아니야. 에? 대마도도 우리 땅. 하와이도 우리 땅, 독도는 더 우리 땅. 아시구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대체로 보게 되면, 하와 같은 것도 우리나라, 거기 뭐 처음에 불모지였던 것, 대체로 원주민이나 살던 것, 그곳을 갖다가 개간하고, 지금처럼 잘 살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든 것은 그 당시 사탕, 수수, 농장에 투입됐던 우리 조정인들의 뭐가 있었다? 열정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안 그래요? 그죠? 예? 지금도 연해주, 소련의 연해주 같은 경우가 잘 살 수 있는 것도 당시 그쪽에 강제적으로 이주했던 우리나라 조선동포들, 고려인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불모지의 땅을 갖다가, 예? 그렇게 좋은 옥토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곳곳에 아주 부지런한 우리 민족이 가면 세상이 변화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판도 있죠. 뭐 사실 뭐 중동에 있어서의 그런 오아시스 같은 사막을 갖다 농을 만들어, 농장을 만들어. 그래서 멀리서부터 물을 끌어와서 관계수를 통해서 사막을 농장으로 만들고 농원을 만들어. 아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부지런한 근성과 실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로 우리 기억하시는 것 가운데 정벌 있죠? 정자가 칠정자, 벌자가 칠벌자. 사람이 창을 들고 가는 것은 치는 것이니 칠벌. 그래서 정벌, 대마도 정벌 할 때 쓰는 말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두인변, 시작. 두인변. 아까 두인변이 있죠? 이 두인변이 들어가면 뭐라고 했지? 간행자, 단일행자의 획주름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것들이 다른 한자 속에 들어가면 오고 가다, 가다란 뜻을 갖는다는 것 기억해 둬. 그래서 그 밑에 써놨죠? 간다, 시작. 간다. 고컴이잖아. 그렇지? 고컴, 가고 오는 것. 고컴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컴의 의미다의 의미는 주로 우리나라 단어 가운데 단이다, 시작. 다니다. 많은 행인들이 다니는 거지. 오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을 때 다니다 하잖아. 그래서 우리 보통 머릿속에 기억해둘 것은 두인변. 부수의 이름으로서는 두인변이라고 하지만 단일행자로 기억해둬라. 뭘로 기억해둬라? 단일행자. 됐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이해해두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요 한자, 이 두인변이 들어가 있는 걸 보면 뭐 칠정자 또는 뭐 갈왕자, 뭐 천천히 할 사자, 돌순, 머뭇거리를 배, 갈왕, 조출종이 있죠? 이런 여러 한자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개인가요? 네 개를 배워보도록 합시다. 네 개로 해놨나? 다섯 개인가? 네 개입니까? 자, 네 개만 배우도록 합시다. 동우, 기분 나빠요? 네 개 배우자는가? 자, 그러진 않을 걸로 보고요. 자, 봅시다. 1번입니다. 불일력, 시작. 불일력. 앞에가 이제 단일 행자죠. 그 옆에가 창수, 몽둥시입니다. 창수, 몽둥시. 앞으로 시험이 잘 나올 거니까 기억해둬요. 창수. 이 자차는 창수, 몽둥이수다. 창수, 몽둥이수. 뭐냐면 이런 창이 있잖아.
이런 이게 뭔가 지금 표시가 있고 여기 딱 뭐냐면 또자다. 이것은 사람의 손을 가리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다듬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쓴 거야. 알겠지? 손에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몽둥이수 창수다. 알겠어요? 그러면 사람이 창을 들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사람을 갖다가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다스릴력, 불일력. 아무래도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지켜보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일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 시키는 거겠죠. 따라서 불일력? 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죠. 아자가 어린 아자야. 어린 아자. 아이 아자.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의 머리는 어떤 모양이죠 원래? 크죠. 몸에 비해서 크죠. 그래서 거기 위에 마치 절구 모양의 그 머리를 갖다가 형상화시키고 밑에 사람이잖아. 그래서 절구 같은 머리를 갖고 있는 거 아니면 아이지. 아이야. 그래서 아역 시작. 우리가 아역배우란 말 들은 적 있어 없어? 있지. 그럴 때 아역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 시작. 일신 양역이다. 다 같이 시작. 일신 양역. 한 몸으로서 둘양자. 두양자죠.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역할할 때도 이 역자를 쓰게 돼요. 불일역자.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참고해 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조금씩 걸으면 남은 시간을 죽이니 천천히 할서. 시비 잘 나왔죠? 별 두 개. 천천히 할서. 자, 무슨 서 시작? 천천히 할 서와 관련돼서 기억을 해 둬야 되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일 행자에 두인변 들어가 있죠? 두인변에다가 이거 잘 봐봐. 칠판 주목해봐요. 여기에다가 이게 들어갔거든? 자,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 배우게 되는데 이것이 단독으로 쓸 때는 이게 단독으로 쓸 때는 나, 여자입니다. 알겠지? 단독으로 쓸 때는 나, 여자인데, 이것이 다음과 같이, 요런 한자가 있어. 이것이 뭐냐면, 이게 변인데, 요게 뭐 자냐면, 요게 먹을식 자야. 먹을식. 먹을식 자가 붓으로 가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정리됐지? 그러면 내가 나, 여자지. 내가 먹고 남은 거야. 그래서 이 자자가 남을려. 시작. 내가 먹고 남은 것은 남는 것이니 남을려. 다 같이 남을려. 그래서 보통 이 자가 다른 한자 속에 끼어들어가 있으면 남을 여자로 해석해야 돼요. 남을 여자. 나 여자가 아니라 무슨 여자? 남을 여자. 정이 됐나요? 그러면 시간이 남았지? 가는데 내가 시간이 남았지? 가는데 시간이 남았지? 남았으면 어떻게 돼? 천천히 해도 되잖아. 천천히 가도. 그래서 천천히 할 서자가 된 거야. 이해 됐나요? 내 가는데 시간이 남았으면 천천히 가도 돼. 야, 아, 시간 남았어. 천천히 가. 그럴 때 천천히 서. 시작. 천천히 서와 관련돼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서행. 다 같이 서행이다. 그래서 조금씩 걸으면 남은 시간을 줄이니 천천히 할 서. 그래서 천천히 가는 것을 서행이라고 한다. 됐나요? 쉽죠?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씩 거닐며 방패. 이게 옆에가 방패 순자야. 방패 순자. 눈을 가렸죠? 방패. 방패 같은 모양을 갖고 있고, 방패 같은 모양에 여기다 눈목자 썼잖아. 그래서 눈을 가리고 있지. 방패 순자야.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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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를 들고 뭐 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지. 앞에 내가 잡아야 할 범인이 있고, 적군이 있어. 그럴 때 그 적군, 범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방패를 들고 돌죠. 이렇게. 그래서 나온 것이 돌순. 시작. 돌순. 방패를 들고 가는 것은 도는 것이니 돌순. 그래서 조금씩 거닐며 방패를 들고 돌거나 쫓으니 돌순이다. 또는 쫓을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해석하면 일단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고리환자야. 고리환자. 그래서 순환. 시작. 순환이라는 거고, 악자를 붙이면 악순환. 들어봤지? 악순환이 계속된다 해서 악순환. 세 번째는 순차. 순차적이다 할 때 순차. 돌순차. 이렇게 해서 기억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정이 됐습니까? 참고하면 되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걸어서 두 사람이 점치는 사람을 쫓으니 쫓을 쪽 따를 쪽. 시작. 쫓을 쪽 따를 쪽.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보면 두인변이 있어. 사람들이 있어. 점칠 복자가 있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발소자로 보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걸었던 발음을 갖다 따라간다 해서 따를 정도 돼? 알겠지? 많은 이게 사람이자 사람과 사람이 있잖아. 이게 발소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갔던 발이 있어 없어? 발자취 있지? 그걸 따라간다 해서 따를 종자도 되는데 좀 이것을 좀 더 재미있게 풀어가면 이렇게 되겠어요? 이게 또 뭐도냐면 이렇게 자 사람들이 이게 점칠 복자야.
알겠지? 점철복자. 그리고 여기 밑에가 사람. 점치는 사람을 따라간다 해서 따를 종.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어떤 전자, 내가 책에는 투자의 이야기로 해놨지만 전자가 더 좋을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이 발소자에게 발소자? 발소자? 갔던. 알겠죠? 뭐 원칙적으로 한다 발소자가 이런 모양이 되는데, 야, 그런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갔던 발자취를 따라간다 해서 따를 종. 알겠죠?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점치는 사람을 따라갔다 해서 따를 종도 된다. 이해 되겠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본 다음에 따를 종, 조철 종. 자, 그 다음에 관련된 한자 이해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더러는 내가 수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어원적인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생각해서 거기에 맞게 좀 설명하려고 하지만 더러는 좀 억지가 들어갈 때도 있어요. 알겠어요? 좀 더 한자를 좀 재미있게 쉽게 가르치려고 좀 억지로 만드는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 뭐로 가도 설명 가면 된다. 알겠지? 물론 우리가 뭐 한자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오래 기억하게 만들 것인가에 초점 맞췄기 때문에 더러 그런 억지가 있더라도 이해해 있기 바랍니다. 알겠죠? 또 방송을 듣는 우리 학생이나 또 방송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제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있기 바랍니다. 옛날에도 내가 이게 하다 보면 댓글 달아놨는데 에? 왜 이렇게 엉터리로 갇혀요? 뭐 어떤 한자에 대해서 불명대가 서두에 얘기했잖아. 때에 따라서는 어원을 분석하지 않고 어원에 대해서 접근하기보다는 좀 한자를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또 공부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내가 좀 더 설명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널리 이해해 있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이 있었어요. 옛날에 댓글 한번 보니까 한학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십니까? 그분이 그것을 어찌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댓글을 단 걸 보고 물론 그것이 맞는 말이고 그분이 했던 것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만 나는 그냥 재밌게 하고자 했던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 어떤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순종 시작. 그죠? 순종, 순종에다. 순수히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 추종. 이번에 추억이라는 말이 시험 문제에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때 추출 추자 추종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따라가는 사람이 많다는 말 종다수 시작. 종다수. 그래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쫓는다 해서 종다수. 다수의 의견을 쫓는다. 종다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정이 됐습니까? 그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할까요? 다 같이. 거기 보면 보일식. 다 같이 시작. 보일식. 오늘 여러분들 그것까지 줬던가요? 자료? 뒤에 또 있나? 더 많이 있나? 그래요? 자, 일단 보일식 다 같이 시작. 보일식까지만 오늘 한번 하게 해요. 알겠죠? 보일식. 자, 보일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보일식자. 이거하고 헷갈려 만드는 것이 이게 있어요. 옆에 불견자를 더 쓰는 것이 있거든. 이것은 볼시자예요, 볼시자. 그래서 TV를 시청한다, 있어 없어요. 능동적으로. 내가 TV를 시청한다 할 때, 시청각 자료, 또 시청할 때 쓰는 것은 이거 써야 돼. 근데 이거는 뭐냐면, 피동이야. 보일시야, 보일시. 보일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것이 들어가면, 이것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와 관련되냐면, 신. 신이나 제사와 관련된 것에 이게 많이 들어가. 그래서 이것을 쓰면은, 변형시키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변으로 가면 이것이 변의 모양이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첫 번째 볼까요? 하늘에서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드리워 기룡을 점쳐 보인다. 보이다의 뜻이야.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제사나 신과 관련된 말에 주로 쓰인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가 밑에 있다시피 시력, 시청각을 때는 볼 시자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게 알아도 우리가 보통 우리가 뭐 전시한다 있어 없어 있지 전시한다 할 때는 펼쳐서 보여주는 거지 그래서 시자 보일 시자를 써야 돼 전시할 때 시자를 갖다 밑에 볼 시자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일 시와 관련돼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주요 한자 익히기입니다 고기를 손으로 신께 올리니 무슨 제시이자 제사제 또 제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축제처럼 지내니 축제제 됐어요? 그래서 가끔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축제 보낼 때 있어 없어 있지? 그 축제는 제사제자를 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거죠? 제사제자 보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육달올이죠? 육달올자를 했다 뭐가 다지? 또 우자를 쓴 거야 자, 육달올에 뭘 썼다 다지? 또 우자. 이 또 우자는 손과 관련된 말을 줬어요. 손. 손은 그 다음에 갖다 뭐 갖다 하지?
보일 씻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는 고기를 손으로 신께 올리니 제사제단 있잖아. 그렇죠? 이게 제단이라고 생각하면 돼. 제단, 제단이죠? 제단에 손으로 받들어서 고기를 놓는 모습을 보던 것이다. 그럴 때 제사제, 시작. 제사제. 또 어떤 사람들 이걸 이렇게 해석하겠다. 이때 이것이 보일 씻으니까 신과 관련된 거다. 그래서 신께 고기를 갖다 손으로 고기를 갖다 바치는 것이다. 해서 제사제 이렇게 보기도 해. 알겠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잘 봐봐. 이 모습을 이것은 제단을 나타낸 것이다. 제단이지 제단. 제사할 때 그 제산물을 갖다 놓기 위해서 제물을 놓기 위해서 쓴 제단이지. 제단의 모양이다. 제단에다가 손으로 고기를 놓는 모습을 본던 것이다 해서 제사 제자도 되고 또 이것을 신으로 봐서 신께 손으로 받들어 고기를 드리는 것이다 해서 제사 제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외워도 돼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제사 제자도 되고 또 제사는 거기 있는 것처럼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축제 제자로 된다. 첫 번째 뭐에 대한지 제사. 제사 사자 써서 제사. 두 번째는 제물. 제물. 세 번째는 축제. 축제의 전날 밤에 하는 게 뭐죠, 다지? 전야제. 전야제. 전날 밤에 하는 걸 전야제라고 하지. 내가 보면 축제의 그런 하이라이트는 전야제가 아닌가도 생각되는데. 그러죠? 네, 전야제 보면 다 보는 거잖아요. 그죠? 전야제. 자,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에 보니까 해제됐다고 해서 많은 가수들이 더러 축제 현장에 나가서 노래 부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것을 흥행을 좀 성공했다 볼 수 있는데 그 차원으로도 흥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싸이 네. 있죠? 그거 뭐 젖는 뭐 축제 있지 않습니까? 물 맞기 적재인가? 그거 있다는데 어찌됐든 간에 전야제 시작 전야제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 앞에 두 손을 도끼처럼 도끼의 날처럼 모으고 비니 빌기 시작 빌기 이게 뭐냐면 잘 봐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가 도끼 건자 도끼 건자 그래서 누가 신에게 뭔가를 빌어. 어떻게 빌어? 이렇게 빌어. 이렇게 됐죠, 이거. 이게 모습이 마치 도끼처럼 보였다는 거야. 그래서 도끼. 그래서 신에게 도끼처럼 손을 모으고 하는 것은 기도니, 기도기 빌기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해 두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 기도하는! 뭐 있죠? 그럴 때 기도입니다, 기도. 또 신에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신에게 기도할 때는 간절히 원하는 기도할 때는 선생님 뭐 저 물론 기복적 신앙이 돼서는 안 되겠죠. 저 공무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세상에 나를 바로 알게 하시고 알겠어요? 나를 밝게 하시고 나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죠? 에? 그 신께 의탁하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알겠습니까? 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제 기도가 돼야죠. 내가 공무원 되게 하세요. 이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저급한 기도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하나 한다면 신에게 하는 건데 신에게 기도하는 건데 기도할 때 기도하는 할 때 이 조자가 자 이게 좀 어렵잖아. 이게 복잡하잖아. 그런 거래요. 그죠? 이게 이제 뭐냐? 잘 봐봐. 선비는 하나같이 물건을 많은 사람도 하나같이 입구자 바디촌자 격식을 갖추어 오래도록 먹기를 바란다 해서 이거 자체가 오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 알겠습니까? 오래를 수 시작 오래를 수 알겠죠? 우리가 오래도록 복을 받는 삶 오래도록 복을 받는 삶 수복 시작 수복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또 이번에 썼던 것 중에 나왔죠? 오래 사는 걸 뭐라 그래? 장수 할 때 숫자가 바로 뭐냐면 오래를 숫자야. 정리됐나요? 그러면 기도는 잠깐 해야 되겠어? 오래도록 해야 되겠어? 오래도록 하는 거죠. 오래도록 신께 매달리는 거야. 그것이 기도도. 시작. 기도, 도자다. 신께 오래도록 매달리는 것이 기도야. 에? 그래서 기도할 때 도자가 그렇게 쓴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지. 정리됐죠? 복잡하지만 설득 그렇게 쓰는 거죠. 선비도 하나같이 물건을 만든 사람도 하나같이 뭐 오래도록 격식에 갖추어서 법과 질서에 맞게 오래도록 먹길 바라는 거지. 오래를 쫓아.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봐. 우리가 90몇 세에 죽었다, 100세에 죽었다 할지라도 자기 사지를 못 쓰고 알겠습니까? 눈만 뜬 채 예, 그렇게 살다가 죽은 것이 장수 때 볼 수 없잖아요. 내 의식을 갖고 내 의지를 갖고 살다가 죽었을 때 장수했다 볼 수 있는 거지. 됐습니까? 누구나 신분 보완을 막론하고 누구나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고령인구 속에서 결국 100세 인생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런데 자체적으로 우리의 신체적 기능은 60대, 70대면 다 끝나게 돼 있어.
옛날로 보면 40대 후반, 50대 초반, 60대에 거의 다 죽었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뭐가 있었어요? 환갑잔치가 있었잖아. 왜? 평균 나이가 50대 초반에 다 죽었는데 60까지 산다는 것은 이거 상대 뭡니까? 에? 하늘에서 복 받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축하해준다고 축하잔치가 있어서. 근데 요즘은 70 고위 연도 쑥스럽죠? 자기들끼리 밥 먹을 때가 많잖아. 팔순이나 돼야 좀 하는데 요즘도 팔순도 대부분 다 구순잔치를 하고 구순을 넘으니까 팔순도 이제 좀 더 희박해져서 요즘은 이제 구순. 구순잔치. 나중에 뭐요? 백수잔치. 이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장수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식을 갖고 나의 의지를 갖고 내 사지를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가 그게 장수하는 것이다. 그 이상의 것은 어떻게 돼요? 이미 끝나버린 거야. 끝나버린 거야. 눈만 벌떡 뜨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지를 옮기지 못하고 침대에서 그대로 누워서. 그런데 그 조언하는 의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다 100% 맞는 얘기는 아닐지라도 중요한 것은 많이 걸어라. 시작. 걸어라. 우리는 원래부터가 유전자적으로 걷는, 두 발로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되어 왔으니 그 걸음을 포기하거나 그 걸음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제 점점 죽게 된다라는 거죠. 어느 의사가 그렇게 말했더라고. 나이 먹어서 침대에 누워만 있는 것은 하루하루 누워있을 때마다 1%씩 근육이 없어지는 거래.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소 때 많이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하면 나중에 노년이 걱정이 없다.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의사의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기복이다. 기도다. 그 다음에 기원 있죠. 기원. 이 원자도 상당히 힘들죠. 이게 근 원자일 때 원자예요. 이 원자가 근은 원자예요. 무슨 원? 바위엄자에다가 바위엄, 바위엄자에다가 뭐가 들어가냐? 이 안에 들어 있는 내용 가운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이게 샘천자예요. 샘천자. 샘천자인데 이것을 약자로 해서 뭐였다?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알겠죠? 샘천자. 그래서 샘은 어디서 나오는 거? 바위 틈새에서 물줄기가 나와서 샘을 이루죠. 샘의 근원은 바로 바위 틈에서 나온 물이잖아. 그래서 쓸 때 근원 원자를 이렇게 쓰는 거야. 근원 원. 알겠지? 그래서 원리, 원가 있어 없어. 그럴 때 쓰는 원자, 본래 원자야. 근원 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머리혈자야, 머리혈자. 머리혈. 그래서 내가 근원적으로 갖고 있는 내 머리에 갖고 있는 마음이죠. 근원적으로 내 머리에 갖고 있는 마음이라고. 나중에 머리 혈자 배웁니다. 이 머리 혈자야. 그래서 근원적으로 내 머리에 갖고 있는 마음이 내가 소원하는 바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원자, 소원이 나온 거야. 알겠어요. 네, 소원이다. 또는 기원이다. 시작. 기원. 그거는 기원이야. 기도기자에다가 네, 발을 원자 써서 기원이라고 한다. 정이 됐습니까? 기원합니다. 있어 없어. 뭐뭐 하기를 기원합니다. 있지? 그때 쓰는 것이 기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세, 융합, 한자, 익히기 관련해서 도끼근, 저울근 있죠? 그거는 뭐 지금 막 배우려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쭉 읽고만 할게. 이렇게 한자는 연상을 통해서 또는 덧붙여서 대체적으로 한자가 더 의미가 더 강화되기도 하고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나무 목자에다 도끼근 쳤으면 나무로 도끼를 갖다 쪼개는 거죠. 쪼갤석. 시작. 쪼갤석. 그래서 해석하다. 분석하다 하는다 쓰는 말이죠. 또 손으로써 도끼를 가지고 손으로써 뭐한다? 꺾는다 해서 꺾을 절, 절반, 좌절할 때 쓰는 말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언덕굿자가 되기도 합니다. 언덕굿자. 땅에 도끼를 세워놨네. 언덕굿자. 그래서 구릉지, 수구 초심할 때 쓰기도 하고요. 각갈굿자 있죠. 도끼같이 생긴 모양을 갖고 있는 저울추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것은 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을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가까울 끈, 친근하다, 근사, 비슷한 사자입니다. 그다음에 이사자 있죠. 그래서 대체로 이사자에서 그 사회를 갖다가 뭐라고 한다 시작? 사계라고 하죠. 아십니까? 사계. 그다음에 이렇죠. 그 전문 분야와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도 물질 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척하다. 알겠지? 척화 들어봤어? 서로 같이 잘 지내자라고 하는 것을 물리치는 것을 갖다 척화 사상. 무슨 사상 시작? 척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밖에 말로써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니까 소송할 소사 해서 소송이다. 그 다음에 상소. 그 다음에 호소문 있어 없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소자를 갖다 쓰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러는 이런 소위 연세 융합한자를 하려면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있는 걸로만 만족하시고 보통 앞서 설명했던 가벼운 우리 한자 익히기지 그런 것들 특히 공부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특별히 아는 것은 뭐다 같이 부수에 대한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수가 들어갔을 때 그 뜻을 나타내는 한자가 어떤 뜻을 갖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따라서 자꾸 질문을 던졌을 때 한자도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정도의 이해는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배운 내용은 바로바로 어떻게 한다? 3-3을 지켜야 돼. 3-3. 3분 이내에 복습한다. 알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애습은 30분 한다. 그 다음 날 왔을 때 배울 내용에서 30분 애습. 그 다음에 3분 복습. 아니, 3분 복습이 아니라 바로 배우고 나서 3분 이내에 복습한다. 알겠죠? 몇 분 이내에 3분.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뭐 밝힌 사실이에요. 3분 이내에 복습하게 되면 80% 이상을 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 알겠지? 그런데 점점 시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내 머릿속에 복습의 내용을 갖고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없어진다. 시간마다 10% 20%씩 없어진다고 생각해봐. 그러니 오늘 배운 내용 내가 복습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내일 다시 물어본다면 뭐지 그게? 아 얼굴 머릿속이 하얗게 백지자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저기 됐죠? 여러분들 어차피 칼을 뽑았으니까 한자 내 것으로 만들자라는 의지를 갖고 앞으로 수업에 임해 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을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네.